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365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환영 설정을 확인해 볼 겁니다. 정식 명칭은 환영 자동고침인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에서 한글이나 영어를 특정 패턴으로 입력하게 되면 환영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 같지만 일부 영어나 한글을 쓰고 띄어쓰기를 하려 하면 의도하지 않은 반대언어로 변환되는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 기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키신 뒤 왼쪽 위에 파일 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이러면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왼쪽 카테고리 중에 언어 교정을 눌러주시죠. 그 다음 자동 고침 옵션 그룹에 있는 자동 고침 옵션을 클릭해줍니다. 자, 여기를 보면 4개의 탭을 가진 자동 고침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동 고침 탭에 있는 환영 자동 고침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뒤 옵션 창을 닫고 다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르게 영어가 자동으로 한글로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이시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해당 현상으로 짜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